자, 서울 지역은 매일같이 최장 열대야 일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연속 일수뿐만 아니라 최다 기록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네, 낮더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죠. 박서정 캐스터. 네, 저는 지금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9월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식지 않는 열기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연일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원한 물에 당장 몸을 담그고 싶을 만큼 아주 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부터 살펴보시면 서울 32도, 강릉 36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오늘도 무더위가 심하겠습니다. 이달 말에도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길어지는 찜통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열기가 쌓이며 대기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노란한 소나기가 찾아올 텐데요. 수도권과 충청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릴 때는 비교적 시원하게 느껴지겠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습도가 더해지며 끈적한 더위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 이어가겠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여전하겠고요. 토요일에는 서울을 제외한 곳곳에 소나기가, 일요일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습니다. 해상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